무주백으로 오시면 비용이 일단은 절반이 돼요. 대충 분량이 1박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It's fake. 지금까지 졸업생이 16명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왔다 갔을 거예요. 요금률이 상당히 매주 수요일 전날 방송됐던 PD수첩 내용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PD수첩은 국내 의대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해외 의대 유학의 이면을 파헤쳤는데요. PD수첩 박건식 팀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 PD분들이 정말 많은 나라들을 직접 가서 취재를 하셨던데 이게 미국과 같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료 선진국들이 아니라 좀 생소한 곳들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요새는 많이 가고 있나요? 예, 몽골,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헝가리, 그레나다 등의 나라들입니다. 네. 여기서 그레나다는 중남미 카리브에 있는 국가인데요. 인구가 11만 명밖에 안 돼요. 네.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떨어지는 나라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국내 의대에 진학하려면 요새는 상위 0.5% 네. 안에 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은 조금 입학이 수월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몰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 의대가 41개가 있는데요. 네. 저 정원이 한 3,000명, 정확하게는 3,058명입니다. 그리고 응시생 대비해 보니까 0.5% 정도고요. 근데 해외 의대는 대체로 한 3등급 정도만 되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내신 3등급이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내신도 안 보고 뭐 수능도 안 보고 해외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곳도 많아서 아마 해외 의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집중 보도된 나라 중 하나가 말씀해 주신 헝가리인데요. 네. 네. 이 과거에 구소련 영향권에 그렇습니다. 있던 그 동유럽 국가다 네. 보니 사실 의료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인 의대 유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근데 헝가리에서 의대를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의사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헝가리를 많이 가는 이유는요. 네.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현재 아마 헝가리에서 4개 대학 정도에 420명 정도가 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영어를 수업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으면 국내 의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생깁니다. 네. 근데 뭐 해외 의대라고 해서 다 자격증이 생기는 거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해외 의대에 한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대라면 졸업을 하면 먼저 국내에 와서 예비시험을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의대 졸업생과 똑같이 국가 의사 시험을 봅니다. 그럼 좋은 점은 이거죠. 국내 의대에 못 들어갔다더라도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학이 비교적 쉬우니까 당장 이제 의대에 네. 들어가는 네. 그런 그 경로를 위해서 많이 네. 선택을 하는데 길게 우회로를 택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졸업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뭐 일단 한 학기 듣는 수업 과목 수가 17개의 과목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는 필기시험을 많이 보는데 그것도 객관식도 많고 네. 여기는 구술시험 위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혀 생소한 분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 유급 비율이 거의 50%나 되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는 거의 70% 정도 유급 비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유급생이 많다 보니까 점점 그 공부하는 기간은 길어지고요. 대체로 뭐 길면 10년 정도까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도 탈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행 가이드를 하거나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수능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헝가리에 간 유학생들은 수백 명에 네. 이르는데 그중에 실제 한국에 돌아와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따져보니까 한 수백 명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에 와서 의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숫자가 25명 정도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사실은 좀 위험한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유급자가 굉장히 많아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많고 심하면 뭐 의대 폐인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유학생 인터뷰 중에 헝가리 유학하는 한국 학생 99%가 후회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환영하면서 그야말로 특별 대우를 또 해주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전에 헝가리가 인기였다면 요즘은 우즈베키스탄이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 네. 헝가리는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좀 비싸고요. 두 번째는 더 큰 이유인데요. 헝가리는 유급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대나 또 사마르칸트대 같은 경우는 유급이나 재적 이런 건 없고요. 더구나 재시험도 없습니다. 또 언어가 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어를 쓰나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어 통역을 옆에 붙여서 수업을 들어요. 한국어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입학할 때도 거의 제한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까 재시험도 별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사 관리가 굉장히 좀 엄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간 목표가 거기서 의사가 되기보다는 국내에 와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의사고시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네. 학사 관리가 헝가리처럼 빡빡하면 의사고시 준비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직업돼 버리니까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하다 보니까 국내 의사고시 시험을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우즈베에 많이 갑니다. 예,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그 학교 입장에서 네. 그러면 한국인 유학생들을 그렇게 환영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국에 와서 뭐 유치전도 많이 벌이는데요. 네. 그게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생들은 등록금 면제입니다. 또 경우에 따른 장학금도 받고 다녀요. 그런데 네.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재원을 그 한국 의대생들에게서 많이 받아서 그쪽에 돌리는 겁니다. 네. 한국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의대 입장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돈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 의대 입학을 하려면 또 그 도와주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학원들. 유학원들이 그런데 너무 장사 속이 지나치다. 또 이런 학생과 학부모들의 그런 호소가 있던데 취재해 보시니까 그 실태가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이쪽이 뭐 여러 가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들은 많고요. 또 의사 집안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유학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헝가리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갔는데 의사가 된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중에 잘 된 한 명의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과장 홍보를 굉장히 크게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EU에서도 의사 자격증 받고 미국에서도 받고 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네. 이 학생 경우를 굉장히 여러 번 홍보하니까 여기 지망한 학생들은 아 나도 헝가리만 가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런 사례는 극소수인데. 네네. 그리고 더 큰 경우는 아까 유급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유급생이 많으면 헝가리 의대도 좋고요. 더 크게는 유학원이 훨씬 좋습니다. 장사가 되는 것이죠. 더 네.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학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또 상술로 활용을 합니다. 아, 헝가리 가면 유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1년간 미리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해서 선행학습반을 많이 만들어서 한 달에 뭐 꽤 많은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도 네. 사실 그렇게 알찬 내용은 아니고 근데 네, 수업료는 그 수백만 원에 현지 이른다. 학생들에게 간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여기서 1년을 배웠는데 거기 가는 게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더라. 굳이 1년간 여기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고 여기 또 가르치는 현지 선생님들이 무자격이란 겁니다. 네. 자, 그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런 이 국내 지나친 의대 쏠림 현상, 이게 사실 국내 이공계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고 또 어떤 해결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의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네. 의대 정원이 너무 적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의대 정책은 2002년 이후로요. 의대 정원 감축 또는 동결 정책을 계속 고수해왔습니다. 지금 네. 십몇 년째죠.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제일 적습니다. 1,000명당 OECD 평균이 3.3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사 수요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 건강 수요들이 높고요. 또 의대생들이 꼭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산업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동원은 의대 정원은 계속 동결돼 있다 보니까 3시간 내기 3분 진료란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